마포구에 있는 한 노인복지관. 어르신들이 가방에 인형을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. 저 어린이집에 공연하러 갑니다. 늘 가지만은 가는 쪽쪽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은 어떤 어린이들이 또 있을까 즐겁게 같이 길을 받는다고 할까 젊어지는 기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. 마포구 시니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영어 인형극반. 복지관에서 영어를 배웠거나 기존에 영어를 전공한 60,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손주 같은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영어 인형극을 보여줍니다. 대본을 쓰고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전부 영어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습한 걸 가지고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인형극을 하는 겁니다. 한 3개월 걸렸어요. 연습하고 하는데.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배우는 동화 해와 바람 이야기.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어르신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.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하는 공연을 1년에 한 2, 3회 정도 보는데 집중력도 좋고 아이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고 또 내 친한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더 친근감도 느끼고 집중력도 좋은 편이에요. 바람 역을 맡은 이해관 할아버지입니다.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형극 해주셔서 키도 맞춰주시고 노래도 가르쳐주셔서 정말 재밌었어요. 꼭 뭐 영어 인형극이랑보다도 따뜻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우리도 또 즐겁고.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자원봉사단.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인 전문 인력의 활용과 함께 양질의 복지 제공,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